20개월이라는 긴 공백 이후 연하 선수가 서게 될 무대는 NRW 트로피였습니다. 연하 선수가 이 대회를 참가한 건 이듬해 있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최소 점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독일의 조용한 도시에서 열리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회. 하지만 연하 선수의 등장으로 이내 뜨거워집니다. 꼬마 소녀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기념으로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대회에 같이 참가하는 선수들도 피겨 역사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피겨 전설의 등장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야, das schön, dass wir nicht einzige hier sind und es ist für Deutschland ist auch eine Ehre solche Läufer hier zu haben. NRW 트로피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이 열리던 날. 과연 김연아가 얼마만큼 해줄까? 전 세계 관심이 이 작은 도시에 몰렸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넉 달 동안 김연아 선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연습해 왔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신혜숙, 류정현 코치를 새로운 코치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그간의 노력을 선보일 시간입니다. 무려 1년 8개월 만에 복귀하는 무대. 그렇게 오래 쉬었는데 어쩌면 예전 같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시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연하 선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다림에 멋지게 화답해 주었습니다. 이번 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선보인 뱀파이어의 키스. 그 기록도 최고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상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올림픽이 끝난 이후부터 내가 목표로 하던 게 끝나버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확 나버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그래서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 또 한 시즌 쉬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뭘 해야 되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태능에서 계속 어린 선수들이랑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됐고요. 또 아무래도 계속 해오던 거기 때문에 계속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또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쉬었다는 점 말고도 여자 피그 선수로서는 전성기를 지난 나이. 그녀 스스로도 복귀를 결정하길 잘했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김연아는 여전했습니다.
마음 졸이며 반신반의했을 사람들의